혹시 요즘 길거리에서 러브버그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 작은 벌레는 한번 짝짓기를 시작하면 줄 때까지 서로 붙어 다닌다고 해서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문제는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. 길거리, 차창, 어느새 도시를 점령해버린 이 생명체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모습, 우리 일상에 스며든 AI와 닮지 않았나요? 특히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AI는 이제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할 기술은 NLP, Natural Language Processing, 즉 자연어 처리입니다. NLP는 사람과 AI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. 우리는 말할 때 말투, 맥락, 감정을 함께 담죠. 하지만 AI는 이런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문장을 잘게 쪼갭니다. 이 과정을 토큰화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, 나 그냥 갈래, 나 그냥 가다, 여기에 감정은 없습니다. 그래서 아 몰라 그냥 같은 말엔 여전히 약하죠. 하지만 GPT 같은 최신 AI는 모호한 말에도 이렇게 반응하죠. 기분이 별로신가요?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실제로 감정을 가진 걸까요? 아니면 감정이 있는 척 하도록 훈련된 걸까요? GPT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수많은 문장을 학습하고 패턴을 예측하며 감정처럼 반응합니다. NLP는 이제 단어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의도, 기분, 심리 상태까지 추론하려고 합니다. 이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. 콜센터, 챗봇, 병원 접수 시스템, 교육용 AI, 쇼핑 추천 알고리즘 등 실시간 응대와 비용 절감 덕분에 많은 서비스가 NLP를 활용하고 있죠. 그리고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. 마치 사람처럼요. 앞으로 NLP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로봇이나 AI 기기에 탑재된다면 감정 케어, 집안일 도움, 상황에 맞는 생활 추천 등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말한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면, 감정을 분석해 우리 행동을 조작한다면 AI도 러브버그처럼 통제되지 않으면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AI 스피커에 말 걸었나요? 그 말 어딘가 저장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AI는 우리 심리를 분석하고 소비를 유도하거나 감정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. 심리 조작, 도청, 사생활 침해는 이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렇기에 NLP는 보안, 윤리, 신뢰 인프라 없이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. 요즘은 외출 후 옷에 붙은 러브버그를 털듯 우리 산에 붙어있는 AI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는 이제 IT 생태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생태계를 만든 인간에게는 그 생태계를 지킬 책임, 윤리, 균형이 필요합니다. 당신은 어디까지 내어주고 계신가요?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샤피디였습니다.